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물가 인상 조짐이 올 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물을 비롯한 채소류 값도 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지갑 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라면과 맥주 등에 이어 새해에도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AI 여파로 인한 달걀값 인상에 이어 채소류 역시 가격 인상 품목에 더해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식용유나 밀가루, 라면 등 가격 상승률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도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실제로 순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무와 배추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폭염 등 자연재해 여파가 소비자 체감 물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시기에 날씨가 좋지 못해서 꽉찬 알찬 품질이 적어서 전년에 비해서 가격이 약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일과 달리 채소류는 많게는 2배 이상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 인상이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 물가 인상에 직격탄이 우려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단체 시민들이 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 둘러보기와 그다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해주면 아마 시장도 살고. 아직까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인상 여파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해벽도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서민들을 위협하면서 설 명절 앞두고 여유 있는 지갑 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해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황으로 전남 지역 수출 실적이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석유화학과 철광, 조선 분야의 침체로 지난해 전남 지역의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8.2% 감소한 280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수출 목표를 300억 달러로 정하고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모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라선 고속화와 친환경 농업 확대 등을 올해 중점 추진 업무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열린 올해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전라선 익산 여수 구간의 고속화를 올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광주에서 순천을 거쳐 진주까지 이어지는 경정선의 전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구례군 전체를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포하고 도내 친환경 인증 면적을 지난해 3만 7천 헥타르에서 4만 2천 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 구도심권으로 그동안 낙후를 면치 못했던 광양읍이 읍승격 67년 만에 인구 5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양읍을 정주영 도심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400여 세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광양시 광양읍 덕내리.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목성지구도 7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 이후 신도심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낙후를 면치 못했던 광양읍 지역에 지난해 12월 유입 인구만 1,389명. 광양읍 승격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양읍이 광양시의 인구 증가세를 견인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읍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읍의 인구가 그동안에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이번 LF스퀘어 개장 등으로 인해서 광양읍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광양읍민을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는 광양읍의 정주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아울렛 매장인 LF스퀘어 쇼핑몰이 문을 열었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조만간 들어섭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도림미술관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예술 전시 체험의 독권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시내권 도로 확장과 광양읍 중심의 문화의 거리가 들어섰고 서천과 동천변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을 만드는 친수공간 조성도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읍이 승격된 지 67년 만에
최초로 5만 인구가 돌파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광양읍의 개발과 활성화가 앞으로 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도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 편의시설 구축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에서 정주영 도심권으로 변화되고 있는 광양읍. 광양읍 발전이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신구 도심권 주민 사이에 나눠져 있던 정서적 통합은 물론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 양곡 할인폭을 대폭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난해 50%였던 정부 양곡 할인율을 올해 9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해 가구 원수 1인당 매월 10kg씩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농어업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농기계 400여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는 한편 어업인 신용보증금액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또 아열대 농업관 운영을 통해 특화작물 재배를 유도하기로 하는 등 농어업 지원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 학생들에 대한 학사 관리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4학년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성적 조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공연무용예술과 학생들의 단체 카톡방입니다. 자신의 성적에 맞춰 문제풀이를 다시 제출해달라. 그리고 일부 과목은 재시험이 치러진다는 교수들의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미 성적 처리가 모두 끝났고 일부 4학년들은 석연치 않게 학점을 받은 뒤라 학생들은 성적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좋게 받았다고 실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당 학과 측은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4학년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취업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다시 요구한 것은 조만간 실시될 교육부 감사에 맞춰 성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뿐 조직적인 학사 비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해 일부 문제가 되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철저한 성적 관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출석이 문제에 대한 그런 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무용과 쪽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관행과 석연치 않는 학사 운영. 조직적인 학사 비리는 아닐지라도 개운치 않는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AI가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과 방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방제단은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 지침을 따르자니 전문성 있는 방제단을 운용하기가 힘들고 어기자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축 질병 공동 방제단의 방역 차량입니다. 소독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명이 필요합니다. 안전 사고 위험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서 이제 선발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뭐 안전 통제 할 필요도 있고 차량 통제 그런 면에서도 이쪽 하는 게 결정입니다. 정부가 닭 3천 마리 미만, 소 10 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방역을 각 지역 축협 공동 방제단에 맡긴 건 지난 2012년부터 정규직은 인건비가 비싼데다 다른 업무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담 방역 요원을 따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차량 한 대에 한 명 2천여만 원으로 사실상 계약직 채용만 가능합니다. 2년마다 새 인력을 뽑아서 방역에 투입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 업무만 전담시킬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농가 사정에 익숙한 방역 전문 인력을 애당초 양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국의 모든 축협들이 아마 다 공통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로 지금 사례되어집니다. 무기계약직 외에는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전국적으로 꾸려진 가축방역 공동방재단은 450개. 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방역 인건비를 지급한 뒤 대신 방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추가될 주요 시설은 6성급 리조트 호텔을 중심으로 한 숙박 레저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주요 시설과 투입 예산이 6성급 리조트 호텔에 2천억 원, 워터파크 리조트에 1천억 원, 페어웨이와 수상빌라에 1730억 원, 시사이드 마켓에 138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리노베이션에 500억 원, 해상 케이블카에 450억 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오실 때는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데도 찬바람을 맞기에 역부족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는 여전히 한파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관령의 수온주가 영하 12.5도, 파주가 영하 11.5도, 또 서울도 영하 9도선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에서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온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전국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눈이 약간 날리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9.1도, 춘천 영하 11도 등 어제 아침보다 2-3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도 서울 1도, 광주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새벽 한때 눈이 조금 오면서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